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을 위한 예산 심의와 법안 심의가 있어야 하는 국회가 꼼수와 야합으로 당리 당략에 의한 거래만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고위공직자 국회 수사처와 관련된 각 당들의 입장의 차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 제가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등 국회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패트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 실무 협상, 전문가 간담회, 사법기관 의견 조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권한 남용이라는 헌법적인 우려, 그리고 수사의 중복 내지는 공백이라는 법체계 상충의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해서 수정안을 준비하였고, 어제 전체 입법권자들에게 수정안을 제안드리고 동의를 요청드렸습니다. 국회가 거래만이 가득한 장이지만 거래가 아니라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도 깊은 검토, 차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수사처가 설치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다하겠습니다.